국무총리급 장관님이신 우리 김현미 장관님 제첫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라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걸 금방 느꼈습니다. 우리 철도 관련한 것은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잘 마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재생 역세권 제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제철지가 떨어져서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다 인사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돌봐주시고 그 돈 주시면 또 제천에 아주 중요한 사업을 잘 이끌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신 걸로 알고 고맙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시대 전말동굴이 이곳 제천에 있습니다. 사만시대 의림지가 이곳 제천에 있습니다. 한때는 그 7, 80년대에 철도 교통지의 중심지의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제천의 지역 경제가, 다른 어느 도시 못지않게, 활발하게 이렇게 했던 시대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 도로망이 계속 확충되고, 또 철도의 기능이 점점 또 좀 이렇게 축소가 되고, 주되게는 또 시멘트와 석탄 산업이 하양화 산업으로 되면서 물류 자체가 이제 줄면서, 제천의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야 내놔도 손색이 없는 청풍 명월의 고장입니다. 단양과 제천을 연계한 그 엄청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역사 문화적 가치들이 상당히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통 물 기반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쪽 우리 제천을 찾기에 예를 들어 좀 한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 철도가 제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선의 이게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되고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1시간 거리가 가능하고 또 강남 수서를 또 연결이 돼서 수서까지도 1시간에 가는 이런 이게 완공이 되면 제천이 제2의 그 부흥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 장관님의 제천 방문이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그 철도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김상규 이사님께서 또 작년부터 저한테 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뵀던 그 과성교 문제라든가 이 도로 확정하는 문제도 기재부에서 약간 좀 반대를 했던 사업들이었는데 우리 공당 이사 김상규 이사님 적극적으로 또 기재부를 설득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뭐 우리 장관님부터 이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제천이 다시 한번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옛 영화를 찾는 그래서 이 그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 유산과 이 자연 경관이 우리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좀 선전되고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예타 시작하고 있는 제천영월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물론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는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또 기재부랑 이러저런 또 협상 과정도 있고 해서 뭐 노선을 어떻게 할지 문제 등등해서 많이 좀 있는데요. 우리 충북선 고속화 문제 또 이 고속도로 문제 등등이 우리 제천의 지역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장관님, 이사장님 우리 제천 방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 지역의 도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있어서 이걸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가 제천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것이 제천에 있어서는 이 철도시설 역사개량 사업이다. 이거 반드시 약속한 기한 내에 해서 고속열차가 21년부터는 다닐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천에 오게 됐습니다. 와보니까 여기가 옛날에 우리나라 철도 산업의 중심지였던 그런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라는 것이 와서 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 시설공단에서
이 중앙선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약속했었던 대로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21년부터는 약속대로 고속철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다 이런 제가 결의를 다지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이 뒷마을하고 시내하고 사이에 서로가 연결에 의해서도 많은 장애가 있는 걸로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대 시설 공사도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이 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약속했던 일들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북선 그 고속화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올 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이 고속화 철도가 다니기에는 노선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제철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기본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기한 문제가 잘 반영이 되어서 강호축을 연결하는 그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강원도, 충청도, 호남이 긴밀하게 고속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도시재생 안 됐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원래 도시재생이 한 번에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 부에서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또 그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됐으니까 컨설팅을 저희 부하고 제천시 사이에 긴밀하게 컨설팅을 해서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천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처럼 만에 만났는데 충청도의 어떤 중심,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제천이 다시 경제가 활력 있고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